네, 사실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 약간의 비슷한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장님도 굉장히 외로운 사주야. 내 옆에 있는 배필이라 해야 되죠. 내 짝이. 내 짝이, 이 짝이 내 짝인가, 저 짝이 내 짝인가. 여자의 자리가 흔들린다는 소리야. 네, 마누라가 있어도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기 자리도 흔들리고 저기다도 흔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후에 따뜻한 밥한 그릇 먹고 내가 잘살수 있을 여자가 정말 나의 백년에 관한 여자가 있을까 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외로운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삼아, 벗 삼아. 항상 이 근심이 떠나면 이 근심이 오고, 이 근심이 떠나면 이 걱정이 또 오고, 금전 걱정 안 하면 사람 걱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뭔가의 사장님도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 걱정 아니면 자식, 와이프 걱정 아니면 누구 걱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내가 마음 편하게 다리 쭉 펴고 와 이게 내 세상이구나 하고 잤으면 좋겠다. 진짜 맞아요. 네, 그 사장님 보면서 그런 마스크 끼고 있어서 눈만 보이시는데 그렇다 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새우 잠자면서 눈물을 훔쳐야 돼요, 남잔데도. 어쨌든 이 가슴이 쪼인다는 소리야. 내가 지켜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혼자 부지런히 떠는 것 같고, 혼자 뭔가를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보람이 없어요. 실속? 보람? 내가 하는 만큼 대가가 없다는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참 힘이 든다. 사장님이 초운에부터 지금까지의 내가 흐름을 보면, 근심이 더 많아요. 행복했던 날보다. 걱정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이 마음이 좀 힘이 든다. 지금 와이프 자리는 괜찮으세요? 뭐 처음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와이프, 이 와이프가 봐도 되나? 와이프가 보진 않을 거예요. 와이프가 있어도 친구야를 만나면서 내가 거기서 마음을 좀 위로를 받고 이래야 되거든. 우리 사장님. 그렇게 해야 차라리 집에 가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답답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러니까 터놓고 말할 곳이 사실은 없거든. 너풀이라고 뭔가 여자들처럼 사장님이 남자지만 여자의 성향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 뭔가 이렇게 말로라도 좀 푸셔야 돼요. 뭔가 좀 풀고 살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와이프 자리가 조금 그냥 뭐 그냥 평범한 정도 이렇게 감당하며 나중에라도 사장님이 지금 지금 53살이시잖아요. 56 일곱, 여덟, 앞에 육자가 바뀔 때, 요럴 때또 조심하셔야 돼요. 여덟, 아홉 수.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가다가 가다가 여자의 친구 같은 여자 때문에 가정에 내가 조금 혼란이 올수 있어요. 내 마음의 변동, 혼란 같은 게올수 있어요. 우리가 다 자식 때문에 가잖아요. 자식의 끈 때문에 이렇게 간다 하면, 그것 또한 좀 혼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이라 그래, 직장. 직장에서도 내가 혼란이 와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혼란. 나는 이만큼을 했는데 이만큼의 대가를 내가 받지 못하니. 그것 또한 내가 이렇게 미친 노릇이다. 원래 우리 사장님은 이 사주를 보면 식당이든 먹는 거든 음식 장사, 장사 같은 거. 뭐, 남한테 내가 월급을 주는 게 원래 내가 월급을 주고 있어야 돼.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사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기에 좀 힘들긴 해요, 사실은. 힘들긴 하지만, 사장님은 코로나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요러한 사주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동지의 보름이기 때문에 사주 직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세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나는 10개를 줘도 그 대가의 덕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항상 요 외로움이 남아있고, 사람한테 속고 속았던 어떤 그런 것들, 배신, 이런 것들도 여기 남아있다. 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조금만 뭐 이렇게 식당을 하나 하고 있는데 네, 사장님 걸 하셔야 돼요. 네, 하고 있는데 저는 이때가 조금 뭐한 20년을 장사만 했었어요. 장사만 했었는데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뭐 임금도 비싼 짓도 받아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요 근래 물론 계속 힘들었지만은 요 근래 한 7, 8년 장사하면서 제일 힘든 것 같거든요. 78요. 출발이야. 근데 이제 이게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맞아요. 좀 좋아질 일이 있는지 그래서 가게를 생겨야 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걸 해야 될지. 우리 사장님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예?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지방이에요. 지방? 네. 경상도 쪽. 아, 경상도. 저도 부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방이라서 어디 지방인가? 부산 근처에. 아, 그래요? 저 부산이라서 말투는 사투리신데. 네, 사장님이 크든 작든 내가 월급을 주고 있어야 되는 사람은 맞거든요.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 것보다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식당에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맞기는 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 전부터 힘들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거지만 코로나 인해서 꼭 힘든다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삶이 좀 힘든데요. 우리가 인덕이라 그러잖아. 인내에 덕이 좀 있어야 사람을 끌고 들어올 힘이 좀 있거든. 근데 사장님은 주는 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는 복이 많은 사람. 그렇죠. 주는 복이 많은 거. 받아들인 복이 있어야 사람이 잘 사는데. 주는 덕이 많은 거라. 그러니까 내 100% 주고 내 거를 뺏겨야 되고 어찌 보면은 약간 스님 같은 사주?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단 말이야. 100% 해야 되고 줘야 되고 막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한테도 금전도 다 이렇게 퍼주는 거야 자꾸. 내 거를.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참 힘이 들어요. 일복은 억수로 많은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참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맞는데 일복은 많고 내가 확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참 힘이 든다. 사장님에는 위에서도 할머니 때 누가 세손이로 단지 같은 거 모시고 있었어요. 오시면서 이렇게 공을 많이 드렸던 할머니도 있어요. 이 집은 칠성당 같이 이렇게 모셔놓고 공을 드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들여서 내려오는 자손의 집안은 분명한데 그 공주를 또 이어가지는 못했다. 사장님이라도 저는 굳이 이런 이 다니세요. 108염주 목에 걸고 다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네 보니까. 그러니까 절에도 한 번씩 가시고 내 인력으로 다 살려고 하면 내가 잘 살면 되는데 내 덕이 부족할 때 내가 남한테 100% 가고 내가 남한테 뺏기는 덕을 갖고 있는 이런 사주들은 많이 100%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뺏긴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나를 자꾸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식당인 것 같아. 조왕신이 잘 나를 위해주고 받쳐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지시대로 시간 있을 때 절에도 좀 가서 기운을 좀 받아오시고 그러면 할머니도 따라갔다가 또 오시면 또 기분이 좋고 항상 터에 인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란다. 장사하고 딱 들어오면 할아버지 터신이 있잖아.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 터신, 성주신, 조왕신. 그죠? 네. 요즘에 유튜브가 활성화돼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요. 딱 들어가면 인사부터 하세요. 마음으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보면 미쳤다 할 거 아니야. 그렇게는 아니고 마음으로. 신은 다 압니다. 그 터가 약간 물터같이 물터같이 그런 터예요. 사장님 터가요. 약간 물터같이 첨벅첨벅한 터예요. 그럼 약간 습할 수도 있어요. 터가. 그래서 이 터신이 좀 세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왔습니다 오늘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면 기특하고 반가워서 도와줍니다. 알아주면 우리도 그렇잖아. 뭐 애들 친구 애들 지나갔는데 우리 아빠다는 거 근데 이러고 지나가는 거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거 아이고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터도 사장님은 그런 걸 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주를 보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가면서 마음으로 조항에도 마찬가지 주방에도 할머니 오늘도 바쁘게 음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장사를 하면서 이런 거 힘든 거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네. 뭔가 좀 안 된 것 같고. 네. 지금 나갈 삼지시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장사 안 하고 좀 다른 거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배운 게 없으니 가끔은 못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일하지도 못하고 저라지도 못하고 이걸 뭐 계속 자꾸 해야 되는 건지 놔야 되는 건지. 사장님이 낳는다고 해서 또 특별하게 뭔가를 또 하려면 또 뭐가 안 돼요. 근데 어차피 이 분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또 거기서 내가 나으려고 하지만 또 거기서 뭔가를 다시 뭐 배달이든 뭐든 보강을 한다든가 제오픈식으로 다른 거를 좀 겸해서 한다든가 그런 아이템을 차라리 하는 게 낫고. 터에 막걸리라도 이렇게 좀 올리십니까? 네.
그냥 뭐 생각나면 한 번씩 써주고 뿌려주고 너무 수시로 하지는 마세요. 제가 이제 터들을 전부 다 보면은 너무 막 뿌리기 막 계속 뿌려가지고 귀신들이 오히려 밥 먹으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딱 지켜서 딱뭐 초하루 때면 초하루 때 그렇게만 응? 딱 했다가 그 카운터 있잖아 카운터 동계산을 카운터에 사발에다 달아놨다가 밖에 뿌리던가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귀신같이 뿌리라고 한다고 신들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터신한테 위할 때는 우리가 제사나 뭐든지 지내도 이렇게 잔에다 따라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다가 밖에 좀 뿌린다든가 그렇게 격식을 좀 갖추시고 항상 인사를 좀 잘하시고 사장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장님은 할머니가 한 분이 탁 따라다니세요. 사장님한테. 제가 여기 보니까 사장님한테 따라다니시는데 그 역할을 지금 다 못하고 계시거든. 내 몸이 좀 힘들고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사장님 사주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는 사주거든. 아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좀 편안하게 살수 있는 나라로 올까요? 와야지요. 진짜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사니까. 사장님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하시는 할머니가. 네네네. 힘들게 사니까. 좀 이렇게 뭐 고생을 하더라도 만약에 미래가 보인다면 참 열심히 하겠는데. 맞아요. 그거 없이 계속 뭐 밑바닥에 물 붓기시고 이렇게 삶은 참 지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내가 발 뻗고 와 이제 살것 같다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그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사람들이 뭐 공을 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빌어야 된다 이런 말 누구나 할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사주의 직성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염주를 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도 한 번씩 갔다 오시면서 그 기운을 사장님 좀 벗기셔야 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사장님의 직성이 어떤 그런 기운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도 조금씩 벗겨가면서 절에도 왔다 갔다 운동 삼아라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절을 하나 두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사장님은 그 기운을 자꾸 받아가고 받아가고 그렇게 생기를 자꾸 둬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불이 날 정도로 내가 막 뭔가 좋아지는 시기는 아직 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사장님의 마음이 어떤 그런 기운적인 게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 나갈 상제시거든요. 닭띠 나갈 상제시니까 생일달을 지나야 되는데 지금 생일달 동지달이니까 이제 다 돼가시잖아. 그러니까 내년 운기에는 사장님이 또 조금 운기가 조금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11월 15일 보름날 찹쌀. 네, 찹쌀한데 수수떡. 수수팥떡이죠, 수수팥떡. 한 대를 하세요. 그래서 조항에, 거기 조항에, 주방에 올려놓고 인사를 좀 드리고 그 떡을 손님들한테 하고 주위에들 다 나눠 드세요. 내 사주에 살의 기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풀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내 살을 치는 게 생일에 하면 제일 좋거든. 근데 지금 생일 다가오시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내 부정을 한번 걷어보세요. 아시겠죠? 네네네. 그렇게 하시고 조금 궁금한 거는 사장님 저한테 제 전화번호 혹시 제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저한테 문자도 주세요. 오늘 촬영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길어져가지고 뒤에 또한 분이 더 하셔야 돼가지고 또 개인적인 궁금한 거는 저한테 문자 주시면 그때 제가 또 통화를 하든가 그렇게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수수팥도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